2부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패널을 모셨고요. 행사 시작 전에 이제 그 소개하는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하게는 이제 저 소개는 안 해드리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송대섭 이사님 그저 발표를 하셨는데 토론 세션에도 같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한일학 교수님 모셨고요. 그 서울대학교의 박상철 교수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의 김선희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는 네이버에서도 실제로 연구와 그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또 현장의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고학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뭐 60분을 가지고 사실을 하고 싶고 할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뭐 크게는 일단 기업 관련된 기업의 현장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이제 정부의 역할, 그 다음 이용자의 문제 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있으시면 수시로 그냥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나중에 그 질문들도 모아서 함께 저 답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올라가 있는 걸 봤는데, 예,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그송 이사님께 그 하나 좀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그 준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하셨거나 사실 좀뭐 어려웠던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그 재정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좀 궁금해 할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좀, 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또그 외에도 뭐, 특히 일부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강조하고 싶었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AI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기업의 관점과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네이버 자체적으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지만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제 고려할 때 원칙 안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 혼자서 모든 내용을 만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원칙을 만드는 방식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윤리준칙을 만드는 것은 이제 국내외 여러 정보와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산업 현장의 관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학계에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요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윤리준칙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작성된 준칙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내재화되는 준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해당 준칙이 이제 기업 구성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런 고민 끝에 네이버 AI의 윤리 준칙에는 기업 철학,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이제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준칙이 기업 문화로 내재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만약 AI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만들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이제 저희가 짧게나마 조언을 드린다면은 개별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AI 윤리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내 개발 리더의 검토 그리고 사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사내 절차 진행이 앞으로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네이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네이버 AI 윤리진창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 초점을 맞춰서 준칙의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준칙이 현장과 괴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일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내에서도 SF로 대표되는 이제 강인공지능을 이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개발자 같은 경우는 실제 개발에서 사용되는 뭐 코드나 모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AI 윤리의 실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발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발표에서 이제 유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AI 윤리준칙이 이제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고 그리고 현장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윤리의 실천에 있어서는 이제 절대적인 정답이 존재한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는 단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AI 윤리준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와 같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슈 페이퍼와 프로그레스 리포트가 구체적인 현장의 적용 사례를 알려주는 이제 기준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AI 윤리가 실제 현장의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에 적용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과정이 향후에 서비스 기획과 개발 그리고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내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트업이나 크게는 뭐 AI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면은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현재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스타트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AI 기술이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해가고 이 같은 내용이 사회에 전달된다면은 산업 전반에서도 AI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좀 쉬워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사피와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기록해 두고 데이터화하는 것은 그 사실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바람직한 프랙티스로 지적되는 거기도 해서 좀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구성원 관련된 그 포인트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싶은데 그 전에 저 하늘아 교수님께요. 그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 실천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 어쨌든 네이버처럼 이제 이번에 이제 준칙도 마련하고 이제 이런 기준도 모색해 보고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병행해서 어쨌든 규범화도 해야 된다. 그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뭔가 그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고 그쪽에 노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 경우 이제 인권 분야와 같은 권리 기반 접근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저 법원에도 계셨고 이게 어떻게 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 그 인권이라고 해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프라이버시, 차별 금지 이런 것이 다 인권의 범위에 포섭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지 이거는 사회마다 전부 다릅니다.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먼저 GDPR이 나왔고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혐오 표현 금지가 더 중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급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대별, 성별, 뭐 지역별, 종교별, 또 수입이나 재산이나 교육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저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
제각각이고 어떤 인권을 강조하자 하면은 그 반대 방향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이나 행위자가 자율 규제를 하는 거라든지 뭐 또는 국가 인권의 권고나 뭐 행정청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연성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같은 경성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허가제 같은 사전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사적 분쟁 해결에 맡긴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만 가장 인권 보호에 적절한가가 사실 정답이 없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번 네이버 준칙과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경성 규제, 사전 규제를 해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형사처벌을 하자. 그래서 그 형사처벌의 대상을 엄청 넓혀놓고 또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작 그 형사처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범자의 반발도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사전 규제를 하자. 그러면은 국가가 이거는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셈이 되니까 전체적인 기술 발전 방향을 왜곡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공인인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우수한 기술이었는데 나중에는 공인인증서만 허용되니까 다른 건 다 발전이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공인인증서만 갖춰놓으면은 뭐 금융기관들이 다른 보안이나 이런 안전 이런 걸 대충 했어도 다 면책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같은 연성 규제를 택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비교적 그 이것이 좀 부작용이 적기는 한데요. 사실 국가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성격은 여전히 이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에도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가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기업이 그러면 한다. 그러면은 연성규제 또는 경성규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정말 세게 처벌하자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뭔가 기업의 민사적인 과실 책임이 논란이 될 때 기업이 이렇게 주의 의무를 다했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3자에 의해서 타율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직접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권 문제가 기업이 상업적인 요구를 어떻게 과연 인권과 저울질을 해서 그 중간에 적정 지점에서 타협을 하느냐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기업이 자율 규제를 해서 약간 오버해서 더 조심한다고 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성 규제 내지 사전 규제의 가능성을 좀 낮추고 그래서 기업이 좀 더 그런 거 없이 자유로운 그런 원하는 사업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셔서 좀 선도적으로 인권 보호를 좀 기치를 내걸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역시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송 이사님 말씀하셨던 구성원을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 우리 김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네이버 구성원 한때는 네이버 구성원이셨고 오늘 이제 네이버 구성원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준칙도 공표하고 이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이 이제 그 저 하기 위해서는
사내 엔지니어들과 서비스 개발자들도 다 준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구성원들에게 그러면 필요하고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선희입니다. 네, 제가 네이버에서 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했던 일은 처음에는 선행기술연구소인 네이버 랩스로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성 쪽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그 가상비서 개발 여기에 참여했고요. 그런 가상비서 개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이터팀을 만들어서 팀 이름은 AI 데이터팀이었고요. 데이터팀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AI 쪽 이제 조직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로 오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이버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그 일반 사원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회사 혹은 조직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를 것 같은데, 네이버라는 회사 조직도 이제 기업이라는 그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현재의 그 준칙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일하는데 업무에 적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그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내부 전담 조직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그 내부 전담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자신이 하는 업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때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회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송 이사님이 전에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또 다른 몇 가지 그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신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들을 어떻게 지표화 해가지고 이 원칙에 위배됐는지 위배되지 않았는지 위배될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뭔가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실은 회사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그 해마다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거의 다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AI 윤리 교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오늘 논의한 그 준칙이라는 것에서 좀 특이한 것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정의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AI에 대한 정의를 그 AI의 어떤 기술이라고,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아까 발표하신 송 이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AI를
어떤 도구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구라고 정의했을 때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 혹은 또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AI 관련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도 꼭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네이버에서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그 지적과 제안, 그리고 이제 그 원천 기술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사님 일단 그 김 교수님 말씀 듣고 한번 좀 이 리스폰스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준칙이 발표된다고 해서 준칙을 바로 준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구성원 스스로가 윤리 준칙이 중요하다는 인식, 이제 그 안에 이제 의미 있는 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사내 문화로 이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설득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 그 이번에 발표된 준칙에는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AI 윤리 준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여러 가지 그 설득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례를 제시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칙이 이제 추상화된 규칙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발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칙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준칙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리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이런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지 준칙 현장과 준칙이 괴리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실천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뭐 특히 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고민해 나가겠지만, 이제 그에 앞서 여러 가지 사례가 쌓이고 그를 통해서 이거를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뭐 이런 뭔가 자료나 방안을 만들어서 뭐 단계적으로 그런 실천 방안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올라온 질문을 하나 같이 섞어서 제가 박 교수님께 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의 이슈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김선희 교수님도 그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그 질문은 그 사실상 뭐 준칙은 추상적인 거고 결국은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뭐 과정마다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우리 박 교수님께 그걸 포함해서 지금 그 사실 거버넌스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거는 결국은 사고가 터졌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도 하고 체크리스트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관련된 사고의 예방,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그 AI 윤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임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러한 위반이나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의 한 측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고려하거나 마련해 두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좀 여쭙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먼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고, 일반적인 이제 사고는 이제 계속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유저와 인터랙션이 강화되고 뭐 계속 컨티뉴얼 러닝이 이루어지는 어떤 쌍방향적인 체제에서는 계속 그 여러 가지 유저의 인풋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 폴루션 같은 것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어떻게 사전에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그 어뷰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그
완전히 봉쇄하려면 또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뭐 기술 발전이 좀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측면이 있고, 사고는 당연히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역시 뭐 기존에 이제 주로 사고로 많이 논의가 됐던 뭐 전통적인 사고, 지금 뭐 시큐리티 브리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 사고의 그 원인에 대한 그 빠른 진단의 필요, 그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빠른 그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약간 복원의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그 진단에 따라서는 각 그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른 어떤 그 각 이제 그것은 현장에서 이제 방금 말씀주신 체크리스트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보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 체크리스트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단순히 뭐 ASMS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뭐 추상적인 기준이다가 뭐 이렇게 그냥 잘 뭐 점점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그 각 항목별로 이제 그렇게 완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반영이 되고, 서비스의 특성, 그다음에 그 계속적인 서비스 발전의 진화에 따라서 그런 체크리스트가 AI에서도 완벽하게 좀 완성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체크리스트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각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좀 각 서비스별로 이제 점점 진화돼서 이제 산업 자체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텐데, 과연 그 체크리스트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라고 할 때 이제 결국에는 각 그 서비스별로 리스크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리스크가 높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블랙박스에 준하는 방식으로 좀 그 체크가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아예 법에 그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그 블랙박스를 강제로 설치하게 됐거든요. 자율차는 그 자율차는 그래서 설치해서 또 이제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의 중앙에서 또 그 사고를 분석하는 시스템에 또 리포팅이 레드플래깅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고도의 위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까지 필요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보안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잖아요. 로그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제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IP 기록도 좀 보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엔지니어들이 재빨리 로그 레코드랑 이제 IP 어드레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탁탁 원인을 밝혀내고, 그래서 사실은 진단이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문제는 모든 경우에까지 무조건 모든 그런 걸 다 남겨놓으라는 것은 오히려 프라이버시와도 유저들의 그 데이터 관련해서도 긴장감이 가 있을 수 있고, 개발의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게 좀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되게 사소한, 예를 들면 그냥 뭐 콤보넷으로 뭐 동물들의 뭐 이미지를 분석 뭐 플렉스파이 한다는 것까지 뭐 우리가 뭐 고도의 뭐 로그를 기록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또 식별해내고 리스크가 높은 것들을 또 다 분류해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가 뭐냐면 AI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의료 수술 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뭐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CCTV를 강제 설치하자 이런 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뭐든지 추적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전문 엔지니어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신뢰, 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들에게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신, 너무 지나친 불신으로 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의 발휘라든지 이런 걸 좀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화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딱 AI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리스트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뭐 금융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발달했는데, 금융은 워낙 또 굉장히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거가 발달했고, 그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런 체크리스트 차원에서 이제 뭐 싱가포르에 뭐 MAS라든지 그런 데서 이 체크리스트 수준에까지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AI 관련돼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까지 진화하고 있는데, 워낙 또 금융에서 AI가 발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좀 그 어떤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제 그 뭐 보안의 사례를 보면은 곧 시큐리티가 생길 것이고, 그 전에는 리스크의 분류, 그다음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 책임을 어떻게 하면 추적할 것이냐, 다만 그것이 과하지 않게, 그다음에 엔지니어의 자율성과 이 수월성, 프로페셔널리즘을 존중하면서도 의사 CCTV 사례에서 봤듯이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라도 넣어야 되면 넣는 이런 그 어떤 그 단계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질리언스 측면에서는 또 설계 단계에서도 여러분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코딩을 공부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아도 스타일이 좋지 않으면 좋은 코딩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석도 많이 달아야 되고, 이게 누가 이 코드를 넣었는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AI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오픈 소스라든지 라이브러리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이킷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그 외부 라이브러리 썼을 때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내재된 코드를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입력 출력값만 쓰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그래도 약간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좀 더 고도의 주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엔지니어 차원의 고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엔지니어분들이 익숙하신 데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그것이 결국 막 코딩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상 그 누가 썼는지 주석에 달고 퇴사를 하더라도 뭐 누가 했는지 금방 물어봐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 뭐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그 결국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그 시작이 되어야 될 거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만 비로소 막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박 교수님 아주 흥미로운 코멘트들을 해주셨는데, 그 체크리스트라는 걸 또 생각해보면 참 이게 유용하게 만들려면 정말 그게 그 상황 적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만 맞는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서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IRB와 같은,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윤리위원회나 이런 이제 이렇게 상향식에 물어보는 그런 걸 이제 좀 많이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박 교수님 뭐 말씀을 추가하실 거 있으신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만일 그 체크리스트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기업 내부에서 뭔가 물어보거나 상향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됐을 때 개발자들이 그 필요한 그런 식의 리소스가 그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그걸 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아, 그 체크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리스트라는 게 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AI라고 한다면, AI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가버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그 AI 가버넌스와 뭐 분리해서 혹은 뭐 거의 같은 의미로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세분화하고 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윤리 준칙도 중요하지만 그런 준칙을 우리가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 혹은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시급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루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개발한 스케터랩 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3주 만인지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이때 사실 문제가 된 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뭐 차별 발언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스케터랩에서 이 서비스를 내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서 내린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편향성이라는 거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마이닝을 하지 않는 이상 참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뭐 서비스를 내린다. 그 전에 테이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내린다. 뭐 이 정도로 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사실 네이버에서 이런 문제 생겼으면 네이버는 정말 문 닫아야 될지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 책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 예방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라든가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제를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혹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데 어떤 경우 너무 그 법 해석상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기술 개발에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한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는 조금 화제를 돌려서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그 고학수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실 과기정통부에서도 야심차게 체크리스트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인데, 그 지금 질문 중에 하나는 또 그 기업 간의 역량 차이, 지금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박 교수님도 지적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역량과 뭐 네이버의 역량은 다른데, 동일한 기준, 동일한 요구를 하면 스타트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그런 역량의 차이를 어떻게 좀 잘 그 조화롭게 또는 이렇게 좀 이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포함해서 정부가 뭔가 AI 윤리가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뭐 오늘 자리는 뭐 정부의 역할이 메인 포커스는 아니라서 뭐 그냥 간략하게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근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그 literacy라는 말을 쓰죠. 내지는 awareness. 그러니까 뭘 좀 그와 관련된 저변을 넓히고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통계 기반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하고 엔지니어링을 이제 방법을 도입해서 스케일업하고 뭐 이런 건데요. 결국은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루다의 경우에 문제가 왜 생겼는지, 뭐 말뭉치가 왜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식의 통계적인 모형이 작동을 했는지, 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기법에 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른 한편 이게 무슨 뭐 요술방망이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그룹핑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이제 높이기 위한, 그래서 국민 전반적으로 이제 또는 이제 학교에서 또 기업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상당 부분은 이제 정부나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일 것 같고, 또 다른 유형의 이제 그 역할은 지금 예를 들면 뭐 윤리 맥락에서 공정성이나 차별이나 뭐 이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지난 한 뭐 한 4, 5년 정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이상 돌이켜보면 그 통계에서 얘기하는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이런 얘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 지금은 그걸 그런 식의 개념을 응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그 측정 지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뭐 해당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인구 통계학적인 동등성을 본다, 예측의 그 정확성이 양쪽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본다, 이런 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꽤 다른 지표인데요. 그런 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또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쓸지는 개별 뭐 회사나 개별 조직 따라 궁극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종류의 지표가 있고 각각의 지표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는 또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시대 인공지능은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NLP 영역이라고 하면 말뭉치 같은 거를 잘 제공하는 역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메신저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일단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내부 평가를 하고 이제 다시 고민을 한 다음에 올리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을 뭐 잘하고 뭐 지금까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그런 걸 뭐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것인지 이런 거를 잘 정리하고 그 결과로 이제 그런 여러 맥락의 말뭉치들, 특히나 대화형 구어체 말뭉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교수님께 뭐 추가하실 코멘트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여기 지금 청중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그냥 좀 드릴게요. 그
뭐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높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도 프라이버시 얘기하지만 다 동의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사실상 이걸 나의 데이터를 굉장히 좀 보호해줄까지 않다는 그런 사실 인식이 있는 게 보통 그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 우리가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 그랬을 때 사실 윤리를 한다 했을 때도 동일한 시니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너무 잘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히 붙일 건 없는데, 이제 방금 이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걸 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들도 많이 쌓여가지고요. 예. 사실은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좀 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사회 속도라든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고, 이제 점점 사람들끼리 커넥티비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좀 작정하고 일부러 좀 기업의 이익을 좀 희생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들이 그냥 약간 기업 스스로의 그 장기적인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ESG 요즘에 또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건데, 사실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뭐막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하라고는 아뭐 이렇게 귀찮은 걸 그냥 한 내색이나 좀 해야지 뭐 약간 이런 좀 시니컬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막 당장 너무 막 산불 홍수 이런 게 많이 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뭐제뭐 이렇게 약간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떼어안게 되면서 나서 돈의 가장 빠른 어떤 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먼저 뭐 ESG를 챙긴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서로 자발적으로 어떤 공동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AI가 좀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좀안 좋은 점도 있는데, 뭐냐면은 지나치게 오프라인에 비해서 이 온라인에 대해서 과도한 이 노잼을 요구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점점 있거든요. 약간 더 심한 비율과 이 재미없는 천국을 만들려는 이런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면은 너무나 이뭐 계속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되게 어떻게 뭐 그런 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이런 걸할 수밖에 없는 프레셔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큰 대형 장기적인 지속과 여러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큰 기업일수록 좀 그렇다는 거. 그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옛날이랑 다른 거죠. 옛날에는 무슨 뭐 마치 큰 기업들이 막 거악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뭐 폐수를 방류하고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아, 큰 데는 뭐 알아서 리소스를 투하해도 잘할 텐데,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잘 챙겨야지. 약간 이 논의가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반영하는 거라는 겁니다. 옛날과 완전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회 분위기와 어떤 IT에 대한 어떤 일반 대중들의 좀 약간 과도한 어떤 윤리적 기대, 그게 어떤 기회이자 어떤 좀안 좋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거에 무슨 기업이 뭐또뭐뭐 이렇게 마치 뭐 그린워싱 하듯이 환경, 막 이거 무슨 AI 에픽스 워싱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굉장히 그 현실적인 프레셔고,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들이 결코 그냥 기업들이 신용만 하고 이런 게 아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임이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ESG 말씀하셔 비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저희가 저 사피에서 다이크 제가 말했던 그 매거진을 했는데 그 데이터 AI 거버넌스 그게 ESG과 같은 그런 약간 지표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순환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한 교수님께 이제 또 토픽을 조금 바꿔서 이용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 이루다 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루다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뭐 개발자 쪽에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루다에 대한 젠더링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만큼이나 또 일부 이용자들에 의한 뭔가 좀 악의적인 그런 뭐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좀 성적 대상과 또는 뭐 테이 사건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식의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잘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해서 딱그 서비스를 이제 그 출시를 해도 이게 지금 딥러닝을 뭐 모델로 다 이제 채택을 한다면 결국은 그 학습을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하는데 그 이용자의 반응을 우리가 아무리 또 인터랙션을 잘 고려하더라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 지금 이제 질문이 이건 거죠. 이제 이용자 개인에 대해서도 AI 윤리의 울타리에서 함께 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저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 이용자를에게 윤리를 강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근데 작정하고 이루다를 망쳐버리겠다라고 찾아온 이용자에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형사처벌,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뭐 그다음에 뭐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요. 만약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면은 뭐 업무방해를 예로 들자면요. 지금 특정한 이용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루다를 학습시켜서 이루다를 삐뚤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 한 명의 이용자가 그렇게 했다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의가 있다고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형사 처벌을 위한 그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대단히 어렵고 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정 카페에서 한 이용자가 100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카페 시샵이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서 그 챗봇을 망쳐버렸다 하면은 그 시샵 정도는 뭐 수괴로 고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내 유저인데, 내 이용자인데 기업이 그걸 업무 방해로 고소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상업적인 자살 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형사처벌을 기업에서 나서서 고소해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건 임파서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결국은 그런 이용자가 뭔가 혐오 표현을 발화를 함으로써 그 챗봇도 그 혐오 표현을 배워서 그 혐오 표현의 대상자인 제3자를 상대로 챗봇이 그런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그 이용자를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은 사실은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사실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결국은 폐기가 됐고요. 아직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는 안 됐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그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일반 차별 행위랑 함께 규정이 되면서 과연 적절한 입법인지 범위가 적절한지 이런 논의들이 많아서 언제 그 현재의 형태대로 그대로 법안이 통과가 될지도 알 수 없고 그 법 자체가 언제쯤 통과가 될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정법으로 있는 장애인 차별법안, 금지법안을 예를 들면요. 여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 뭐 정신적,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자는 괴롭힘을 행한 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근데 챗봇에게 그런 장애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주입을 시켰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과연 그게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이 그 말 한 것 가지고 챗봇이 그 한마디로 배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증명이 돼서 그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이 그러면 기업은 괜찮느냐. 잘못은 이용자에게 있고 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로 들었던 I'm gay 했을 때 cool I'm AI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이 한 발 빠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기 로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했으니까 기업은 괜찮지 않느냐, 손을 안 댔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지했다라는 것을
기업이 내세울 수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기업이 그런 방지 장치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업이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또 뭐 정책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알고리즘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채택해서 겹겹이 쌓아놓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뚫고 그런 차별적인 표현이 챗봇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 챗봇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일부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용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냥 체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도 생각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3시 9분에 저희가 시작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사실 남았는데요. 그냥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나왔던 뭐 거에 대해서 포함한 뭐 코멘트 포함해서 최종 마지막 그 코멘트로 그 기업 현장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또는 뭐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AI 윤리 실천을 위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점을 한 단어 또는 약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요. 그 송이사님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역시 뭐그 네이버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예 거꾸로 역순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학수 교수님께 그저저그 마지막 최종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역은 뭐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이슈도 있고 그거와 좀 다른 이슈도 있고 뭐 굉장히 어떻게 레이블링 할지서부터 이 영역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할지부터가 이렇게 쉽진 않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를 그 쪼개서 본다라고 해도 하나의 정답이 있지 않은 여러 개의 정답이 있고 그걸 또한달 있다, 1년 있다 보면 또 답이 다른 그런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다. 아, 이게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을 하나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그래서 뭐 단기적인 답을 찾고 반년 있다가 또 1년 있다가 다시 또그 고민을 해서 이 답이 맞는지 답을 수정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 자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될지 그런 그 굉장히 긴 안목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 자체가 그런 절차나 과정 자체가 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선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함께 익명성이라든가 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윤리라든가 기본적인 소양이 알고 보면 더큰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기업은 기업대로 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들은 선생들대로 어떤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일아 교수님 부탁합니다. 그 챗봇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거나 편향되게 하는 행위를 일종의 해킹으로도 해석한다라고 그런 관점은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진짜 그런 의도로 그렇게 정보를 찾아내거나 편향되게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방해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증명하고
고의를 밝히고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실정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시 수많은 유저들이 그냥 거기 챗봇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업무방해로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묻느냐의 관점보다는 기업이 그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느냐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이사님 그 좀 답변도 하실 질문도 좀 많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에 대해서 일단 뭐 다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질문 중에 AI 윤칙 윤리 준칙과 관련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네이버가 마켓셰어를 키우고 독점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과 상충되지 않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루다 사건을 보면서 이루다 사건이 스타트업 개별 스타트업의 문제였지만 사실 그 AI를 활용하는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내부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네이버나 스타트업이나 사실 하나의 공동체, 공동운명체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AI에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이 업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네이버에 있어서나 스타트업에 있어서나 굉장히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상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일상의 도구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러니까 도구 AI가 일상의 도구인데 왜 일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상이라는 거는 네이버가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기업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생각이 되고 알파고 때는 굉장히 나아가고 먼 기술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네이버 서비스에는 상품 추천이라든지 스마트 어라운드 같은 데는 장소 추천 그리고 최근 램프 여러 가지 그 일상의 삶에 가까운 서비스들의 AI 기술이 녹아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먼 기술을 어려운 기술을 서비스에 녹여들어가게 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그것이 네이버가 지향하는 지향점이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윤리 준칙에 넣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진. 네. 아, 혹시 뭐 더 하실? 아니.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박상철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약간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있으셔서 약간 그. 경의의 표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것 같아요. 그것만 답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영님이라는 분이시고 일반 서비스들 중에서도 인간 중심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특히 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게 다 뭐 사람 중심으로 한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특히 그 인간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분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리그레서도 있지만 클래시파이어가 그 중요한 그 기능이고 사람이 이제 클래스파이 됐을 때 과연 단순히 과거에 내려진 결정만으로 테스트를 구성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과거를 예측해야 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당대의 사람들의 어떤 직관이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결정을 얻어서 반영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게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AI 예측도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 가장 프론티어에서 이것을 직접 실현하셔야 될 엔지니어 분들에게 꼭 제약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어떤 단순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최적화를 하실 때 귀찮게 이렇게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 사실은 가장 정확한 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사실은 부정확하면 바로 공정성은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직권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에 내려진 레이블을 가지고 지도학습을 트레이닝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냐. 결국은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중시하시는 프레딕티브 애큐러시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벌써 4시 10분이 됐는데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뭐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의 발전 정착 이게 다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분들께 모두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로써 마치겠습니다.